뭐 이렇게 뜨거워. 아우, 장난이 아닌데. 어우, 무슨 불가마야. 왜 이렇게 뜨거워. 아우. 안녕하세요. 제주총각입니다. 여름에 차를 타면 진짜 너무 뜨겁죠? 마치 불가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. 시트부터 핸들까지 어떻게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뜨거워서 차 안에서 요리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반바지라도 입으면 앉자마자 바로 일어나게 되는데요. 매번 차를 탈 때마다 생기는 이 문제,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여름에는 직사광선이 차 안으로 바로 들어오면서 차 내부를 뜨거운 불가마로 만드는데요. 햇볕만 제대로 차단해도 불가마를 찜질방 수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차량용 햇볕 가리개는 여러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. 저는 작년부터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다들 비슷한 걸 사용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제품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오늘은 아주 편리하고 효과적인 차량용 햇볕 가리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. 저는 이 제품을 보자마자 그래 바로 이거야, 이건 무조건 당장 구매해야 돼,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. 제 주변 분들은 이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얼핏 보면 우산처럼 보이는데요. 우산 대용으로 잠깐 사용 가능하긴 하지만 윗부분이 오목하기 때문에 우산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합니다.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이 너무 편리하다는 겁니다. 블라인드처럼 펴는 제품도 있고 유리에 붙이는 제품도 있긴 한데요. 이런 건 조금 번거롭죠. 이 제품은 우산처럼 그냥 펴서 창문에 덮기만 하면 끝입니다. 설치하는데 5초도 안 걸리죠. 그리고 햇볕을 잘 가려주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기도 합니다. 그럼 직접 한번 설치해 볼까요? 와, 지금 온도가 40도가 넘어갑니다. 정말 미친 듯이 뜨겁고 더운데요. 햇볕 가리개를 까먹고 안 해두면 이런 끔찍한 상황이 발생합니다. 이 제품은 설치하면 차가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변신하는 햇볕 가리개인데요. 디자인은 참 괜찮은데 이 부분을 유리에 붙이는 게 좀 일입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오늘 소개해드린 햇볕 가리개인데요. 그냥 우산처럼 펴서 앞유리를 덮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. 아, 그런데 차가 너무 덥네요. 빨리 탈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은 여름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설치도 편리하고 기능도 좋고 가격까지 저렴해서 더욱 좋습니다. 그리고 접으면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보관하기도 너무 좋습니다. 진짜 최고의 햇볕 가리개라고 할 수 있죠. 차량용 햇볕 가리개를 찾고 계셨다면 이 제품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.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.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. 차가 너무 덥네요. 빨리 탈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어우, 더워.